수십 년 제천시가 행사 축제로 서울업자, 청주업자들 배만 불린 가운데 다음 달 4일 개최하는 하룻밤 5억 원 가수 콘서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내 곳곳에 홍보물을 내걸어 막대한 시비를 집행하는데 뭐하는 짓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뒤늦게 서울업자와 다음 주에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방침이지만 특정 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습니다. 시비 집행에 있어서도 컨트롤 타워가 없어 갈팡질팡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일부 시민은 제천시가 업자들한테 호구 잡히는 일이 하루 이틀이냐며 돈 낭비 좀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이 물난리 수해 피해로 수해 복구에 구슬을 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는 가수들 불러 이틀간 세명대 체육관에서 축제를 벌릴 예정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음악영화제 5억 원 마이너스 대 제천시가 시비로 대신 갚아주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지만 미온적 태도 논란과 내년의 예산 증액으로 서울업자들이 판을 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원자재 상승에 제천 시민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행정정책이 시급하지만 제천시의회 견제장치 고장으로 일거리 없는 시민들의 고통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십 년 제천시가 행사 축제로 서울업자, 청주업자들 배만 불린 가운데 다음 달 4일 개최하는 하룻밤 5억 원 가수 콘서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내 곳곳에 홍보물을 내걸어 막대한 시비를 집행하는데 뭐하는 짓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뒤늦게 서울업자와 다음 주에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방침이지만 특정 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습니다. 시비 집행에 있어서도 컨트롤 타워가 없어 갈팡질팡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일부 시민은 제천시가 업자들한테 호구 잡히는 일이 하루 이틀이냐며 돈 낭비 좀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이 물난리 수해 피해로 수해 복구에 구슬을 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는 가수들 불러 이틀간 세명대 체육관에서 축제를 벌릴 예정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음악영화제 5억 원 마이너스 대 제천시가 시비로 대신 갚아주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지만 미온적 태도 논란과 내년의 예산 증액으로 서울업자들이 판을 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원자재 상승에 제천 시민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행정정책이 시급하지만 제천시의회 견제장치 고장으로 일거리 없는 시민들의 고통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